오는 밤 빨간 전화박스. 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외박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좋죠. 그중에 목소리에 난 나쁜 남자야라고 써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있는데 뭐 성시경 씨 같이 쓸쓸한 분들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포르노 산업의 메카 캘리포니아에서 포르노를 찍으려면 콘돔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 자, 이제 포르노 배우의 콘돔 착용 의무화 법안은 내년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투표? 이에 대해 LA 지역의 포르노 산업 종사자들의 모임인 자유발언연합에서는 법안 통과 시 다른 주로 이전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콘돔 착용 의무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던데. 최근에 미국 포르노 배우 중에 HIV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배우들 늘면서 콘돔 착용 의무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포르노에 콘돔을 낀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느낌이 좀 다를까요? 보는 사람 근데 느낌이? 그 일본 영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착용한 영상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성관계 직전 컷에 콘돔을 착용하는 컷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닌가? 우리 옛날에 건전가요 넣는 그렇지. 것처럼 이런 거지. 이렇게 정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노래 들고 자면 청소년 여러분 이런 때는 반드시 옛날 그 생각난다. 김기현 감독 한여라는 영화에 안성기 씨 데뷔작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막 바람 피우고 죽이고 막 애 죽고 막 이런데 마지막에 김준규 씨가 갑자기 카메라를 봐요. 마지막 장면에 카메라를 보더니 관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평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판단이야.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려들기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죠. 서로 식스센스보다 더 반전이네. 이게 최고네. 막 탐 크루즈가 빰빰빠바 빠라바 하다가 한국 팬 여러분 안녕. 헬기 이렇게 매달리면 안 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라마다 버전을 찍는 거야. 예. 어쨌든 뭐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콘돔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4명에 관한 앙케이트가 있죠. 이번 주제는 연애할 때 가장 호구일 것 같은 사람은? 입니다. 바로 볼까요? 4등은 진짜? 제일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호구가 아니, 아니라는 얘긴데 아닌데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은 그지? 그쵸? 잘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약간 좀 뭐 지고지순하고 네. 뭐 상처받고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깁스 119? 남자인 짝꿍 때문에 울기까지 했으니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할 것 같다. 아, 한 번 울면은 이게 저 남자 짝꿍이랑 헤어지면 진짜 슬프죠. HYN95204님 화날 때마다 여자친구 방 청소, 화장실 청소를 다 해줄 것 같다. 또 텐도 두 개 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텐도 아직도 두 개예요? 짝꿍 없어요? 그냥 상자에서 안 뺐어요. 아이고. 빨리 저 네. 사용하시는 분이 생기시길. 과연 텐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조만간 유세윤이랑 둘이 차마 말을 못했는데 자 3등은요? 3등은 누굽니까? 유세윤 어? 신동이요 플래비님 일부러 호구인 척할 것 같다 캡틴 우드님이 스킨십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호구 행동할 것 같다 연기한다는 거네 근데 호구인 척하는 거 꼭 남녀 사이 아니더라도 되게 약간 재밌어요. 좋죠. 유세현 씨가 그런 거 아주 좋아해요. 아, 유세현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보이스피싱 이런 거 유세현한테 한번 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디로 입금하면 돼요? 어디로 입금하면 돼요? 진짜 못됐어. 아.
한수 위란 얘기죠. 네. 자, 2등은요? 2등은 오랜만에 앞을 좀 볼까요? 네. 아, 항상 시경이 형이랑 맨날 이렇게 일일이 다투네. 우리처럼. 시니컬한 척하지만 제일 실속이 없어 보인다. 전화로 잘 자요 하고 그런데 여친은 클럽 가 있을 때.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노래 중에 의외로 찌질한 노래가 많다. 아 찌질한 노래가 좀 많아요? 아 하긴 뭐 내용이 아, 이별 이별 뭐 이번에 무난하네요. 야, 2등 정도가 괜찮다. 자 호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유세윤입니다. 그래 내 말이 이 말이다. 이 질문은 그냥 유세윤 선물 주려고 한 질문인데. KHA804님 헤어지자고 하면은 호구처럼 울 것 같다. QKR 어쩌구님이 성시경이 혀 낼름 개콘숭이 시켜도 해주는데 여자한테는 오죽하겠냐. 성시경이라고. 저는 나이가 많으신 건지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시경이 혀 낼름 개콘숭이 시켜. 잘못을 해도 다 말하러 올 것 같다? 자수한다는 얘기죠. 아, 진짜 자수. 자수 좋아요. 자수 아이템은 평생 갈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네? 운 거랑 자수랑 이거는 개그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있으면 평생 가는 거. 근데 저도 평생 가는 게 있는데 자수나 운 것처럼 이렇게 자주 써먹기가 힘들어요. 제 아이템은. 그렇죠. 체포랑은 다르니까. 체포. 밥밥.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좀 호구인 측면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 연애할 때 호구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신정 씨는 뭐 전혀. 완전 호구. 전혀 아는데. 완전 호구라고요?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울어본 적? 없네. 없어. 이렇게 기억을 더듬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형은? 나 완전 많지. 진짜? 서성이가 울었지. 가끔 입을 차는데 그때 울었던 그때 울었던 게 진짜 그건 생각나서 그게 방송에서 온 것보다 더 창피한 거 같아. 많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거 대박이에요 그거는. 영상 없냐? 영상 없어? 없어. 아, CCTV가 있었을 때 그래서 있었어야 되는데 내 기억 속 영상만으로도 난 너무 힘들어. 몇 학년 때? 고3 때. 고3 때. 걸렸어, 또 엄마한테 울다가. 필승을 들으면서 울었거든요. 필승. 난 버린. 버렸어! 엄마가 뭐하냐? 그랬군요. 뭐, 오늘도 상품이 있겠죠? 볼까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저 옷 진짜 잘 입고 다녀요. 나는 제 옷 안 입고 다녀. 이거 대박인데요. 무게는 어때? 박스가 일단 딱딱해. 진짜네. 막 살아있는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무. 개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 하나 둘 셋. 오! 이건 뭐야? 호구다. 진짜 호구다. 진짜 호구네. 이야. 야, 맨날 왜 쟤는 무슨 코스튬을 줘? 오, 호구 오랜만에 본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배워야겠네, 검도. 이게 이제 검도할 때 네. 여기 맞아도 이게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안 아프죠?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아, 그래요?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엄청 나빠요. 죽더라도 하나. 그린라이트까지? 야, 좋은데? 머리 손목 여기까지만 해. 글쎄. 어머 진짜 호구 같아. 어머 진짜 호구 같아. 머리. 아, 저 본 거 있네. 이걸 그냥 집에다 이렇게 인테리어. 그렇죠. 소품처럼. 아니 놔둬도. 배우고 싶은데? 그럴듯하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제 불러드릴게요. 네. 라면 먹고 갈래가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은? 아, 라면에 소주 한 잔 맛있겠다. 것도 좋아요. 김치 맛있는 거에다가 진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유도
많이 많이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함께할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10대 여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세라고 그렇죠. 말해야겠죠. 힙합 레이블 AOMG의 섹시하고 귀여운 두 남자 재범과 로꼬입니다. 네. 아, 범죄. 뭐 재범 씨는 많이 사냐? 네. 세 번째인가? 아, 그렇죠. 최다 출연 아닐까? 네. 남자 제가... 중에 최다 출연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그런가? 영광입니다. 로꼬는 처음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짓궂은 얘기, 야한 거 더 누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아하는. 둘 다. 아니, 로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로꼬가. 아니, 예전에 저 재범 씨랑 좀 야한 게임을 진짜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응. 대단합니다. 저요? 그 네. 그게 야한 게임인가요? 야한 행동하는 게임은 아닌데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은 술 마시는 건데 굉장히 센 귓속말을 했는데 이거 제발 이 얘기를 아무도 듣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가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 로커도 뭐 평소에? 네, 뭐 재범이 형이랑 다니면 네. 많이 접해볼 수 있어서. 눈썹은 내 집으로 칠한 건가요? 이거요? 아니요, 제가 눈썹이 원래 약간 좀 진한 편이라서. 굉장히 진하네.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로꼬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 최근 지식이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대요. 로꼬랑 결혼하고 싶은 20살 여대생입니다. 아, 그래요? 로꼬 진짜 사랑스러워요. 얼굴도 둘리 마냥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왜 혼자 잘생기고 귀엽고 이쁘고 착하고 제 마음에 자리 잡죠? 로꼬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꼬랑 결혼할 수 있죠? 로꼬 씨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 거 그럴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제가 결혼을 최근에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무슨 아, 그래서 아, 그럼 지금 오시면 되나요? 반갑네요. 지금 아,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네. 몇이죠, 지금? 제 27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상한 여자분을 좋아합니다. 자상한 여자? 네. 자상한 네. 자상한 여자. 좋은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그래. 이마를 많이 봐요. 여자 이마? 네. 여자 이마가 어때야 되는데요? 시원시원해야 좋더라고요. 황비용 정도로? 예, 예. 변발? 류진 씨 같이? 예, 너무 예쁜 이마. 올리비아스 이런 이마. 네. 아, 올리비아스. 아, 이마가 좀 시원하고 넓은. 이마가 항상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로꼬는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 맞아요. 마른 여자를 싫어한다? 오, 뭘 좀 아는데? 아무래도 제 힙합 좋아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수막... 아, 숨이 막혀요? 막히는? 숨이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흑인 여성분들이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네. 그거를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별로 감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면 자극이 안 된다. 진짜? 아니 뭐 아까는 뭐 이마만 본다 그러더니. 아, 그걸 이마라 그래요? 아, 이마 글래머. 좋아하는 거. 이마라고 이마 이렇게 표현한 거? 좋습니다.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대부분 섹시한 아,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번 뮤비도 뻔하잖아? 좋던데요. 아, 이번 것도 그래? 아. 지난번 것도 뮤직비디오가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몸매. 제가 몸매. 그거 보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 누가 와서. 아, 거기까지. 뮤직비디오. 보통 영상을 보면서 다음에 그렇지. 나오는 건. 그 다음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서. 그이 음악을 영상을 보면서. 아니, AOM. 보면서. 아니, 아니에요.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야 기가 막히다 무릎을 치면서 재범이답다 잘한다 재범이답다 아니 그때 쌈디가 왔을 때도 이제 여성분한테 작업할 때 그냥 무조건 파티할 때 한번 같이 올래 파티할 때 올래 가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워낙 파티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많이 써먹겠네요 그러니까 형들이 워낙 또 잘 노는 이미지라서 그런 거 얘기하면 보통 다들 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 로꼬 씨도 좀 그런 얘기 해요? 아, 저는 잘 못해요. 너무 비교된다, 씨. 자, 아주 솔직한 매력이 돋보이는 재범 로꼬와 함께하는 120번째 밤 마녀사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그녀는 동거중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경기도 사는 25 남자입니다. 평소에 나이트를 즐겨 가진 않는데 친구놈이 하도 가자고 난리를 쳐서 가게 됐어요. 소득도 없는 부킹에 지쳐갈 때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 어디 있다 이제 왔어요? 그냥 갈까 했는데요. 이쁜 보고 앉은 거예요. 아, 나보다 되게 한참 어려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아, 25이요. 누나처럼 안 보이는데 예쁘세요? 어, 진짜? 어, 되게 귀엽다. 나 삼땡인데. 저보다 8살 많은 누나였지만 지적이면서 섹시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훗날을 도모하며 다음 약속을 잡았죠. 다음 날 봐도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나 진짜 나이트 원래 안 가거든. 생일이라고 오랜만에 간 건데 거기서 너를 그렇게 만났다, 세상에. 어, 나도 나이트 원래 안 좋아하는데 누나 같은 여자 만날 줄 몰랐어.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 눈치고 술도 마시면서 눈도 자꾸 마주치고요. 하지만 나이트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그녀랑 진지하게 오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급하게 뭘 하진 않았습니다. 얌전히 그녀를 또 집까지 바래다 줬죠. 잘 자고 집에 가서 톡할게. 아, 너무 이뻐서 발이 안 떨어지네. 뭐래, 조그만 게 뭐라는 거야? 아닌데? 내가 훨씬 더 큰데? 하면서 보다가 점점 얼굴 가까이 키스하려고 하는데 어? 너 여기서 뭐해? 어, 야, 재범아. 어, 나 이제 들어가려고. 어, 어 뭐야? 이쪽은 시경이라고? 나 아는 동생이야. 이쪽은 내 룸메 재범이라고. 음? 아휴, 시경아 들어갈게. 나 가서 연락해. 황당하게도 그녀의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든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녀와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로 집을 구하다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두 달째 같이 살고 있다는데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구구절절한 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 그 형은 언제까지 누나 집에 있는 거야? 그래도 남잔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 아, 괜찮아. 워낙 아기 때부터 알던 애라. 요즘 워낙 집 구하기가 빡세서 당분간 있어야 될걸? 아, 그렇구나. 누나, 오늘은 뭐해? 우리 데이트할까? 데이트? 아, 근데 오늘은 재범이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냥 셋이 볼까? 싫었지만 뭐 제가 남친도 아니고 그 둘이 만나는 것보단 셋이 보는 게 낫겠다 싶어 같이 영화관에 갔죠. 근데 와, 저거 진짜 웃기다, 그치? 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완전 웃겨. 와, 뭐야, 절친 둘이 귓속말하고 웃는데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술 한잔 하더니 그 형이, 야,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22살 애기 꽂아서 뭐 하는 거야? 25살. 아, 25살 애기 꽂아서. 다시 좀 흥이 껴주세요. 잘 읽으려고 지금. 네. 네. SNL도 같이 했었잖아요. 연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SNL도 혼자 연습. 아니야, 이 정도가 되려 더 기분 나쁜 거 같아. 지금 몰입해보면 네. 좋은데 지금? 야,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뭐? 25살 애기 꽂아서 뭐 하는 거야? 뭐? 저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까 연기가 더 좋았네. 내일 줄 알았다. 봐봐, 그냥 원래 그냥 스타일이 있어. 아, 재범이 그래.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아, 연기를 했는데 관심 많아요. 야,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25살 애기 꼬셔서 뭐 하는 거야? 오,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저 애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먼저 꼬신 건데. 어, 뭐야, 박재범, 네가 뭔데 상관이야? 우리 신영이가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같은 아저씨랑 비교할 수가 없어. 너 내 몸 못 봤냐? 봤잖아. 초콜릿 먹고 몰라? 또 보여줘? 누나가 말하는 걸 보면 누나도 절 좋아하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그 둘이 그렇게 스스럼없이 별 얘기 다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집에 갈 때도, 지난번에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 아니야, 아니야, 누나 내가 낼게. 원래 처음엔 남자가 내는 거야. 잘 먹었어. 나 먼저 갈게. 어쩌다 보니 그 형 먹은 것까지 다 계산하고 누나와 둘이 남아 대리를 기다렸습니다. 전 세 번째 만남에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형이 끼는 바람에 이상해졌지만 사실 오늘 누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 누나 좋아해. 우리 사귀자. 어, 나도 네가 되게 좋은데 근데 우리 아직 세 분밖에 안 봤잖아. 아, 오늘 그냥 일단 같이 있으면 안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야, 들어올 때 물 좀 사와. 그리고 마트 문 닫기 전에 일찍 들어와라. 알았어. 야, 같이 사는 친구가 되게 보기 민망하고 오늘 말고 다음에 둘이 같이 있자. 너무 좋다. 다음에 같이 있자.
전 진짜 누나가 제 이상형이라 천천히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형 때문에 진도를 빨리 빼야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다고 해도 다 큰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 진짜 이 형 자꾸 신경 쓰이는데 누나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말하면 속 좁은 놈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형들이 조언 좀 해주세요. 아우 뭘 뭘 걱정해요. 신경은 쓰일 수 있죠. 이 나이. 신경은 쓰이지 당연히. 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기 전부터 둘은 계속 같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진혁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애진혁이 그냥 다 벌어진 거고 안 벌어졌던 거는 그냥 계속 안 벌어진 거고 진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속옷 하나만 덜렁 입고 나왔는데 뭐 자연스럽다던가 뭐 뭔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그럼 믿어야지 어떡해. 근데 의심이 가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셋이 만나겠어요? 그럼 같이 봤는데. 그쵸?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에 같이 있자는 너무나 프로미싱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달 들어서 제일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둘이 꼭 같이 있자가 자상한 여자 아니에요? 아, 네, 저도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이마 글래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범 씨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막 친구 사이인데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느 날 다른 어떤 모습을 봐가지고 딱 여자처럼 느낄 때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네,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알았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 그게 솔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은 쓰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 사연에서는 너무 둘이 친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세입자 같은 관계면 상관없는데 너무 가까운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박재범이라서 문제가 된다? 네, 그런 남자면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박재범 같은 남자면은 이 여자가 가만 놔뒀겠어요. 네. 초콜릿 복근이래잖아, 이 남자도. 복근은 다 초콜릿이야. 안 보여서 그렇지. 하얀 복근 없어? 하얀 복근이죠? 네? 몸이 좀 하얀 편 아니에요? 네. 화이트 초콜릿 복근이에요? 예, 저 태닝 해가지고. 원래 좀 하얀 스타일. 태닝 할 때 다 복고예요? 그렇더라고요. 팬티 입은 거예요? 다 벗고, 다 벗고. 아, 팬티 입으면 그럼 아, 그래? 라인 팬티 선이 생기잖아. 어, 라인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팬티 라인이 생기는 거를 누가 싫어해요? 제가 싫어서. 어, 본인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찝찝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 그치. 봐도. 그러니까 선탠 하는데 나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탄 부분, 그러니까 그 하얀 부분이 있는 게 싫군요. 그랬죠. 좀 뭔가. 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선탠할 때 하얀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을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유일한 무기지 그냥 감에 살아있어요 그냥 어차피 뭐 아 서서요? 아 전 서서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뭔가 좀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가 하얘지는 것도 싫어요? 잠깐만 제가 서서요? 아니 아니 둘 다 너지 아, 하얀 부분 싫어한다면서요. 매일 또 여러 번 보는데. 그래.